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즈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우즈 클래스입니다. 2014년에 유니크한 팀명 유니크에서 특색 있는 매력을 보여주며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이후 우즈란 예명으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지난번엔 파라케로 활동하면서 인간 블루가 됐고요. 이번엔 읍스! 놀랄 정도로 퀄리티 좋은 앨범 읍스로 돌아왔죠. 이번 앨범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우즈 클래스! 파도 파도 계속 매력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뮤지션 우즈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씨 귀엽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느낌 있는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우주.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파랗게 해서 막 블루 헤어로 왔었는데 오늘은 맞아요. 정말 또 너무나 다른 느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또 청량한 느낌으로 예,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는데 중간에 맞아요.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남아 네. 활동이 끝났지만은 우주 씨가 또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위기를 겪고 만났기 때문에 더 반가워요. 아 세상에 또 나온 지 얼마 안 된. 네, 그렇죠. 맞아요. 아 그래서 아마 우주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취소가 됐나 했다가 다시 스케줄이 생겼네라고 많이 맞아요. 좋아해 주셔서 예 저희도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우주 씨가 주인공이라서 네. 이런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과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펌프 펌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반복되는 그렇죠? 저 또 이제 좋아하는 그런 또 제목이 반복되는 노래들이 좀 있어요. 뭐 있으세요? 옛날에 그 밤 12시 차갑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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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에픽하이 선배님이죠. 맞아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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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그렇게 그런 거. 아 이번에 범프는 어떻게 좀 두 번을 꼭 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범프 이래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어랑 이렇게 섞었을 때 뭐가 재밌을까 했는데 범프 범프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뻔뻔이라고 네. 약간 그 의성어처럼 예.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두 번 나오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싶어서 범범으로 하게 됐어요. 이번에 전체 작사 작곡 다 우주 씨가 만든 네. 소중한 앨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대로 범범 이렇게 제목이 반복되는 있지에 뭐 달라 그쵸, 그런 맞아요. 식으로 추억송과 최근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바비바비바비 고양이처럼 꾹꾹이 춤추는 게 이 노래의 키포인트. 원조 수능 금지송 티아라의 버피버피비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버피버피 버피버피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뭐 고양이 장갑이라던가 뭐 특이한 소품들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우주씨 제가 뮤직비디오 보니까 네. 풍선을 뒤에 달고 자전거를 막 풍선 그리고 막 빨간 레드 풍선을 네. 막 골프채로 날리듯이 이렇게 날리는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소품들 촬영할 때 어땠는지
사실 이제 자전거 꽤 무거웠어요. 에이. 근데 이제 이렇게 풍선이 또 많이 달려있잖아요. 많죠. 그 부력이라 해야 되나요? 그 바람이 뒤에 저항을 받죠? 잘 안 가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네, 또 자전거도 무거운 거였어가지고. 에이. 근데 또 익숙해지니까 또 탈만하고. 아. 그 인형 탈도 막 쓰셨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곰인형 탈은 좀 무겁지 않았어요? 몸 전체 어때요? 그래도 촬영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무겁지 않았어요. 근데 에이. 다행이었던 건 좀 약간 그냥 날씨가 좋긴 했는데 에이. 조금 쌀쌀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입고 있어 좀 따뜻했었다. 아, 오히려 따뜻했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밤에는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 위에 막 올라가서 막 점프하고 그런 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촬영 때였었는데 네. 조금 쌀쌀했는데 그래도 이제 뛰니까 다행히 네. 괜찮았어요.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가장 힘들었던 씬 뭐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씬. 오래 걸렸던 씬. 사실 생각보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되게 수월하게 훅훅훅훅 지나와서 네. 저번에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 이제 화내는 연기하는 거 막 그런 거였는데 정말 미친 연기력 보여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또 지금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뭘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봤는데 그 이제 아이돌 분들 모여서 투표하는 그런 사이트들 네.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연기 부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고 제가 연기 부분이요? 아니 그때 제가 극노 배우로는 최고다고 그때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맞아요. 극노 연기 최고라고 진짜. 아 그래서 나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앞으로 부캐릭터로 연기자 네. 해야죠. 이게 우주 씨 하셔야 열심히. 됩니다. 어떻게 극노 어떻게 오늘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극노? 아 안 됩니다.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해요. 그럼요. 나중에 네, 우리가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파랗게 뮤직비디오 검색하시면 예 대노 연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파랗게.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설레는 비주얼에 박력 터지는 퍼포먼스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노래로 돌아왔어요. 음악 천재 만재 우즈의 범범.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7위 차지했어요. 축하. 이 곡입니다. 활동은 끝났지만 또 들으니까 새롭네요.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좋네요. 예, 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언제였습니까? 뭐 많은 활동을 했는데. 되게 항상 행복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범프 이제 이 노래 마지막 예. 방송 때 이제 그때 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했는데. 맞아, 그 의미 있는 곡. 공연이었잖아 사실은. 네. 그 스쿨룩 한다는 게 천만 뷰의 의미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무대하면서 몰랐는데 뒤에 댄서분들이 서 계셨어요. 예. 중간에 원래 같이 저랑 걸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돌아오면서 봤는데 뭐지 이상한 걸 느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봤는데 서 있길래 이제 저한테 이제 막방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뭔가 옛 그냥 무대랑 좀 다르게 뭔가 이제 조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뭔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 네.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니 그래서 천만 뷰 지금 생각나서 그 질문 드리는데 네. 우리 집 커버 네네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 상모 돌리기는 네. 어쩌다가 촬영하게 됐는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상모 돌리기를 여러분 상모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가 돌고 있어요. 맞아요. 지구가 자전하듯이. 아니 이게 네. 사실 원래는 이 춤 제목 이 춤 이름이 네. 팬분들께서 이제 상모 돌리기 춤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 회사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진짜 상모 돌리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장난으로 예.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멋있는 모습 앞에 하고 네. 뒤에서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아.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머리에 상모가 아니라 이게 없었어요 네네 네, 돌리는 게 그래서 휴지를 묶어가지고 아 그 휴지였어요? 휴지였어요 휴지 아 저 진짜 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해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돌아가죠 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제가 발레에서 알잖아요 네. 내가 돌면서 원을 그리는 게 진짜 어려운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 씨가 돌면서 전체 원을 그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인데 괜찮았어요? 사실 그거 처음 해봤거든요. 아 어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 돼요. 근데 어지러웠죠? 좀 어지러워요. 그럼, 많이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네. 아 이거 운동 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운동을 또 좋아해서. 아 저도 한밤때 네. 우영 씨 전역했을 때 네네, 제가 인터뷰 나가서 그 상모 돌리기 직접 그쵸? 보여줬는데 네네. 하고 나서 엄청 어지러워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우주 씨도 걱정이 됐는데. 아 근데 그 상모 돌리기와 지금 이 상모 돌리기는 완전 결이 달라. 완전 진짜로 막 돈다니까요. 그렇긴 하죠. 어 네. 진짜 우리가 막 돌아버려.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커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공개할게요. 노래 잘하는 두 남자가 만나서 절절한 발라드 명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감성 듀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성 6위 공개합니다. 힙대꼬지가 한번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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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본캐 김신영일 때보다 부캐 김다비일 때 흥이 5조 5억 배에 더 폭발하죠. 트롯계 샛별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김신영 씨의 부캐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둘째 이모 김다비 폭발적인데요. 우주 씨도 부캐릭터 있잖아요. 아, 저는 좀 많아요. 아, 많아요. 자, 그 중에서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것부터 좀 순차적으로 알려주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래도 저는, 체육, 그러니까 선생님 시리즈? 네네. 재밌게 시리즈. 했던 것 같고. 네. 아니다. 회사원 시리즈가 제일 재밌었어요. 회사원 시리즈. 네. 막 조부장님도 계시고요. 저 인턴도 계시고. 맞아요. 부장과 인턴을 같이 하신 건가요? 네, 다 네, 같이 했어요. 다 함께. 이게 제가 이거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 분들이 되게 약간 골치 아파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네. 그 지금 그 관계도를 어떻게? 만들어두고 계세요. 아. 1인 다역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많고 관계가 너무 복잡한 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게 이제 그 회사 그런 거였는데 네. 제가 이제 추석 때 일을 했어요.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난으로 이제 제 그 SNS를 통해서 이제 막 그런 스토리를 올렸는데 네네. 그게 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제가 상황극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또 생겼더라고요. 네. 조부장님. 네. 조부장님. 그리고 또 다른 부캐 원하는 거 있습니까? 아 근데 지금 내년에는 좀 줄이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한 부캐가 한 30개가 있어요. 예? 아, 너무 많아요. 많아요. 30개요? 네.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는 또 축구 유학파 이게 아. 축구 선수라는 또 그런 부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윤두준 씨하고 제니킴 재환 씨하고 정세훈 씨하고 우리 그 네. 게임할 때 맞아요. 실제로 막 안정환 선수랑 그런 축구 게임을 했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아 저는 일단은 게임은 사실 안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끼리만 있었으니까 네.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축구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네.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와 내가 국가대표라 감히 누구랑 친구를 하고 온 거지? 반지 세레모니의 전설과 네. 함께 그렇죠. 제가 진짜 월드컵 2002년 때 막 엄청 기억이 뚜렷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 네.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 응원하러 다니고 네. 막 분장하고 그죠, 제가 유치원 때 유치원이었는데 그때 얼굴에 뭐 그리고 막 그리고 페이스페인팅하고 예, 그래 예. 빨간색깔 옷 입고 막 그랬었는데 네. 내가 지금 축구를 예. 그랬었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두고두고 막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너 이제 안정환 형이랑 축구해봤어? 다 해봤어. 나 골 넣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상대로 골 넣었어. 진짜 평생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아 정말 여러분 그 재밌었습니다. 그 게임도. 네. 그 멤버들하고는 요즘에도 연락하나요? 네 연락하고 네네.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생일일 때 생일 축하한다. 네. 어제 이제 그 두준이 형이 네. 이제 재환이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그러고 있다가 1분 있다가 어 미안하다 오늘 재환이 생일 아니야, 아니야. 내 친구 동명이인 생일이야. 아유, 진짜 너무하네 윤두준 씨.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환 씨 얼마나 갑자기 뭐지 나도 지금 재환 뭐지 막 이게 약간 생일을 당한 거죠. 그렇죠 당한 거죠. 저는 그거 빨리 지우거든요. 못 지우셨네. 우준 씨가 딱 걸렸네. 너무 빨리 사람들이 이제 어 축하해 축하해 이러니까 바로 지워야 되는데. 그렇네요.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시원한 가창력 덕분에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립니다. 티키타카 주기 척척 맞는 다비치의 파리파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와!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우주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우주 러브게임 혹은 우주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5위 공개할게요. 데뷔 때부터 남다른 비주얼과 실력을 보여주면서 괴물신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역대급 데뷔곡 있지의 달라달라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5위 차지했어요.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있지는 캐릭터 기업하고 협업해서 5인 옷에게 특징이 드러나는 캐릭터를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주씨 제가 그 내 맘대로 네. 무대에 너무 네. 잘 봤는데 너무 특별한 선물이었던 게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메리 크리스마스 써가지고 맞아요. 그거 직접 그린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그림이랑 이제 조금 어정 써놓고 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제 메리 정도만 썼어요. 거기 직접 써서 이제 했죠. 그래서 전체 그림이 우주씨가 그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다 그린 네. 거죠 다 그거를 그린 거예요. 와우. 어떤 느낌으로 그렸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약간 망친 게 4개 있어요. 몇 번 그리다가 막 처음에 트리도 하고 뭐 했는데 예. 좀 안 이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항상 망쳤냐면 예. 트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냥 깔끔하면 괜찮았는데 네. 항상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양말 걸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양말이 모양이 안 이쁜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회사에서 이제 리스라 그러나요? 네. 그걸로만 해가지고 다시 글 써서 다시 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현장에서 메리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네. 저희한테는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있지가 파리에 있지, 한국에 있지 이런 것들 촬영했는데 저는 우주 씨가 나 엄마랑 산다. 네. 아 캠핑 간 거 보고
아 진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나 엄마랑 산다는데 어머니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매니저 형만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또 누가 봐도 너무 추운 곳에서 아, 고기를 굽고 있는데. 맞아요. 많이 추웠죠? 생각보다 좀 춥더라고요. 바람이 네. 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아니 전지전 참견 시점. 네. 그거 저는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네. 혹시 본인은 어때요? 그거 하고 싶어요? 저는 하면 너무 좋죠.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냥 그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나 엄마랑 산다 그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완전 그럼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제작진들에게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번 앨범 읍스 활동이 끝났는데 이제 다음 앨범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다음에 전지적 참견 시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꼭 불러주세요. 저 이제 완전 개인적으로 추천. 요리도 네. 하고 우주 씨가 뭐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주 씨가 그리고 또 매니저님 잘 따라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매니저가 잠든 후에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네, 예,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연락 꼭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성 4위 공개합니다. 밤 12시 술 취해 지친 목소리 새벽 2시 차갑게 우즈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죠. 감성적 힙합이 뭔지 제대로 알려준 에픽하이. 삼형제 같은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우주씨가 추천했던 Love Love Love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2020년 최고의 썸머송을 탄생시킨 걸그룹이죠. 무대 위아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한 아이들의 덤디덤디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의 덤디덤디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해 첫 온라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주씨가 사실은 준비를 다 콘서트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게 밴드여갖고 6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콘서트를 여러분과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사실 연습도 좀 했죠 다. 연습도 합주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런 취지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좀 집에 있으면 좀 심심하고 힘드니까 또. 그래서 대신 이제 집에 계실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게 그 대신 무료로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원래는 시작은 되게 그 소소하게 했죠? 네, SNS 라이브로 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 이제 기타 치는 친구랑 가끔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처럼 네. 하려고 하다가 점점 뭔가 커져요. 커져서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생기죠. 네, 음악을 하다 보면 욕심이 네. 생기죠. 근데 그 딱 샌리스트를 했을 때 너무너무 좋게 나와서 네. 합주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좀 아쉽죠. 그리고 네. 이제 약간 좀 얘기하려고 했었던 이제 정보들도 있고 네. 했었어서 뭐 사실 근데 여기서 살짝 얘기해도 네. 콜드 형이랑 이제 좀 크루 네.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준비까지는 아니고 네네. 사실 뭔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거에 대해서 많이 없지만 네. 이제 좀 계획을 했죠. 네, 많은 움직임, 약간 재밌는 움직임 하려고 그랬어요. 뭐 네.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형과 저 이번엔 밴드였었고 그게 네. 다음번에는 뭐 이제 DJ가 돼서 약간 그런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의 뭔가 재밌는 움직임을 만드는 크루를 하려고 이제 같이 오픈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좀 아쉽게 됐죠. 그래도 근데 네. 올해 무산됐지만 또 우리 내년이 있고 또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 또 불러주시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조금 맛보기로 스포로 네. 한 두 소절만 네. 네. 거기서 이제 좀 준비했던 것 중에 지금 우주 씨 생각나는 곡 한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한 네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도 욕심이 생겨서 우리도 두 소절에서 네 소절로 올라갔어요. 욕심이 나. 우리도 그래서 지금 가사 생각나는 걸로. 네. 예. 아 그때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예. 그 서로 노래 바꿔 부르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예. 예, 그럼 콜드 씨 거를. 네. 예. 그래서 약간 지금 가사가 정확히 안 돼. 뭐
나는 나만 너를 벗어날 수 없어 해. 이런 내가 바보 같다고 다 말을 해. 너가 내게 하는 말은 법이 돼. 모두 지켜내야만 난 너의 맘에 살 수가 있게. 약간 이런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범범이나 뭐 트리거 이런 거라는 또 완전 결이 다른 음악이에요. 네. 연말을 또 이 곡으로 보내네요. 네. 아, 우리 막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었고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나 캐롤 네. 우리도 한 네 소절만 지금 가사 떠오르고 네 소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캐롤 또 그날 하려고 했던 걸 해볼게요. 네네. 5, 6, 7, 8.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와! 와! 산타가 왔군요. 진짜 우리 조산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콜드 씨하고 협업을 얘기하니까 우리 네. 클라우즈 저 하성훈 씨와의 콜라보 데뷔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클라우즈가 데뷔를 했습니다. 진짜. 앞으로 뭐 어떤 음악을 어떻게 할지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콜라보 무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이 음악을 뭐 편곡하게 된 계기라던가 네. 그런 거. 이게 이제 저스틴 비버의 이제 미슬토라는 곡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고 근데 원곡 자체가 되게 약간 그 청소년의 파릇파릇함이 담겨 있어요. 한창 네. 이제 저스틴 비버 약간 변성기 있었을 예. 때. 아하.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25, 형 27이고 예. 조금 더 성숙한. 다른 느낌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편곡을 같이 이제 곡 만드는 친구랑 예. 트랙은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편곡적인 걸 해서 우와. 조금 더 재즈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해서 슈트를 입고 스탠드 마이크에서 약간 최고죠. 약간 예.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막 좀 재밌게 예. 했던 것 같아요. 아 스탠드 마이크 참 좋아하는 게 이번에 트리거 무대에도 스탠딩 네. 마이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본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안무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안무를 할 때 애초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냐라고 이제 예. 그 안무 단장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이제 영준이 형한테 제가 예. 스탠드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거 네, 잘 나오고 이제 중간에 막 이제 걸어 기타, 나오는 네, 네. 기타 솔로 할 때 막 제가 총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랑 총. 막 그런 게 있는데 네. 아 요런 파트에 이제 그런 이제 소리가 소스가 들리니까 맞춰서 하면 멋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같이 회의에 참여를 그렇네. 같이 하네요. 그럼 결국은 우주 씨 아이디어네요. 그게 조금 들어가 있죠. 계속 들어가 네. 있는 거죠. 아, 그 방아쇠를 당겨 그거 카메라 보시고 한 번만 보시고 그거 보고 싶어요. 방아쇠를 당겨 이렇게 하는데 당겨가네. 당겨가. 내 몸이 당겨가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못 본 거 없나? 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빨리. 예. 아 사실 그대랑도 좀 들려주시면 좋은데. 그대랑이요? 네, 왜냐면 이게 복면가왕 때 이거 부르려고 하다가 못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대랑을 예 조금. 잠시만요. 가사가. 예.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오사카 낭떠러지도 뜨거운 불구덩이도 상관없어요. 없어. 두렵지 않아요. 이젠 내 손 잡아줘요. 여러분은 우주의 온라인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진짜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 네, 바랍니다. 정말로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성 3위 공개합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현재 진행형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미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예전에 우주 씨가 지 막 커버하고 막 이래서 어렸을 때 막 그 방송이 생각나는. 정말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 집에서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기분이에요. 믿고 듣는 마마무의 딩가딩가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딩가딩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화사씨는 정말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 우주씨가 축하드릴 일이 화장품 광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냥 뭐 너무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고 쓰던 그 제품, 그 쿠션을 광고하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제 보통 다 뭐 고소영 씨가 광고하고 이랬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주 씨가 그거 쓰는 걸 봤는데 그걸 또 광고하셨더라고. 맞아요. 네.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어려운 점 없었어요? 아, 저는 이제 그게 좀 어려웠어요. 태어나서 뷰티컷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예. 약간. 그렇죠. 이거 지금 살아있네. 살아있어. 턱선이 그렇죠. 살아있네요. 아, 살아있어요. 예, 그 동그란 걸 들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게 그게 좀 어색했어요. 어색한데 아. 근데 또 첫 번째 촬영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즌 촬영을 했을 예. 때 또 한번 해봤다고 또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음악도 다 우주 씨가 만들어준 거죠. 맞아요. 광고 음악을 제가 지난번에 와, 와서 나는 광고가 들어오면 음악도 다 만들 수 있다고 어필을 해줬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혹시 아, 나 이런 광고 음악 좀 준비돼 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준비는 항상 어떤 음악이든 다 되었고요. 아, 저는 이번에 범범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네. 맥주 광고나 아하. 아니면은 그 청량. 탄산 음료 광고를 그쵸. 하면 좋겠는데 제가 또 맥주 광고 같은 음악도 만들어 있죠? 있죠. 약간 락 스피릿 같은 것도 있고요. 좋아 좋아. 뭐 옷 광고, 약간 옷 광고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우스 느낌으로 약간 의류 광고. 의류 광고 그런 것도 좋고. 우리 우주 씨가 진짜 네. 스타일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패셔니스타고. 아 그래서 의류 광고를 또 원하시는군요. 전 사실 뭐 다 좋아요. 자동차 광고 뭐 다 좋습니다. 범범도 약간 자동차 광고에 그렇죠? 어울리죠. 네 맞아요. 너무 자동차를 좀 부시고 그래서 그렇지 올라타고 그래서 그렇지 아, 맨 마지막에 차에 눕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패러디해서 자동차 광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해도 튼튼하다. 안전하다. 다 짜왔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렇지. 우리 우주 씨한테 아이디어 콘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베이비 쏘리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의 메가 히트곡입니다. 쏘리 쏘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쏘리 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공개할게요. 넘치는 매력으로 심장 때리는 멋쁜 걸그룹이죠. 음악으로 심장 저격하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뚜두뚜두 블랙핑크입니다.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송 1위 공개합니다.
6인 6색의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그룹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신화의 으쌰으쌰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으쌰 으쌰 그러고 있는데요, 요즘 우주씨를 힘나게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내년 생각하면서 괜찮아지어서 약간 콘서트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랑, 이번 활동하면서 그런 되게 좋았던 기억들로 빨리 다음 활동해서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더 재밌겠다, 약간 그런 상상하는. 그렇죠. 아, 저랑 정반대예요. 저는 내년에 이제 서른이 되니까 30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우주 씨는 내년으로 으쌰으쌰를 또 한다니까. 그렇죠. 왜냐면 좋은 음악을 이제 만들면서 행복하니까 이제 그 음악이 빨리 세상에 나오기를 맞아요, 상상하고 맞아요. 계시겠죠. 아, 이번에 제이미 씨하고 같이 한 스웨터라는 곡. 네네. 그래서 어떻게 협업을 하게 되신 건지. 사실 그 노래를 쓴 지 좀 오래됐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민이랑 작업을 할 때 지민이한테 이제 이 곡을 약간 사랑 노래 뻔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좀 그 곡 흐름상도 그렇고 앨범 흐름상도 그렇고 그냥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좀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따뜻한 그 옛날 할머니 오두막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됐어요.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스웨터라는 곡입니다. Don't make it go away, away. Till I... 언제 들어도 정말 정말 좋은 노래죠. 위너의 Really Really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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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우주씨가 직접 그려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남겼던 이 무대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내 맘대로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네. 오늘 어땠습니까?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한 3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우주씨 봄 되기 전에 꼭 돌아와 주세요. 네, 봄 되기 전에 꼭 돌아와서 또 재밌는 얘기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음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씨 지금 뭐 엄청난데 저 들어보니까 여러분 네. 곡 잘 완성해서 추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우주 씨 돌아와 주시고요. 네. 우리 무주 여러분께 한마디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앞으로 더 완성되고 더 재밌고 듣기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우리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해서 잘 이겨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곡 내 맘대로도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그 1번의 트리거가 너무 멋있거든요. 네. 웬만하면 트리거 같은 퍼포먼스로 음악으로 당연하죠. 꼭 돌아와 주세요. 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무주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귀엽게 해주세요. 둘, 셋. 무주 사랑해요. 안녕. 안녕. 우주도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